현대차 첫 석행용 경주차 i30 NTCR 올 연말 출시. 현대자동차가 첫 석행용 경주차 i30 NTCR을 올 연말 출시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지난 7에서 9일 이탈리아 미사노 월드 서킷에서 개최된 내구레이스를 통해 i30 NTCR의 시험주행을 성공했다. 10일 현대차에 따르면 i30 NTCR은 이미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세 차례의 트랙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번 실전 투입을 통해 다양한 주행 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는지 등 내구성을 검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미사노 월드 서킷에 끊임없이 변하는 주행 조건에서 차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면밀히 테스트했으며 주야간이 교체되는 장시간 주행을 통해 동력 성능은 물론 차체 강성과 브레이크 마모 등 내구 성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i30 NTCR은 현대차가 판매용으로 개발한 최초의 석행용 경주차로 이미 2년 연속 누르부르크링 24시 내구레이스 완주에 성공한 바 있는 i30N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20 터보 직분사 엔진을 경주용으로 튜닝해 최고 출력이 약 330마력에 달하며 6단 시퀀셜 기어를 채택해 정통 경주차의 성능을 갖췄다. 또한 모델명에서 알 수 있듯 i30 NTCR은 양산차 기반 레이싱 대회 중 하나인 TCR 대회를 위한 경주차로 최종 개발이 완료되면 TCR 인터내셔널 시리즈 등에 출전해 폭스바겐 골프 TCR, 혼다 시빅 TCR 등의 경주차와 경쟁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번 미사노 내구레이스를 통해 얻은 실전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능을 더욱 업그레이드해 올해 말 전 세계 프로 레이싱 팀을 대상으로 판매를 개시할 계획이다. 현대차 이번 i30 NTCR의 출전은 단순히 경주차 시장 진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이번 내구레이스 시험 출전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N경주차 개발과 운영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고성능 N뿐만 아니라 기존 일반차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현대차가 운전에 즐거움을 주는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